하다가 저거 털었다. 장거리 털었다 나왔다 그러면 하라고 하고. 야, 저기 한번 털어봤어. 한다 봐. 이게 원래 안 꼬주나? 야, 이게 맛 그리 좋구만. 숯불이 맛이야. 오늘은 우리가 인천 여기 소래포구에 왔는데 여기도 장어집이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 장어집을 왔습니다. 여기 후배님들이 살고 계셔서 오늘 이제 여기 먹으러 와가지고 이렇게 1kg 시켰는데 이렇게 만 1kg에 얼만고? 1kg에? 얼마래? 5만 9천 원이네. 어디? 또 숲에 있구만. 5만 9천 원. 1kg에 5만 9천 원? 몰랐네. 먼저 그리 안 비쌌잖아. 응. 잘려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러게, 그, 일단 들었다 나왔다 그러면. 해준, 저 해준다고 그랬어요. 들었다 나왔다. 들었다. 사지만 않게끔 만들어놔야 돼. 근데 이거 샀잖아. 아니, 주라고. 기름이 잘 흐르네. 이거 어떻게 할게? 금방 이제 옷말이가 있던 게 금방 이렇게 노랑노랑하게 구워집니다. 아니야, 들켜도 돼. 들켜. 응. 드세요. 이제 잡숴도 될 것 같아요. 아, 이거 이런 거는 먹어도 돼. 처음에 해놓은 거. 장어는 왜 이렇게 비쌀까? 희한하게 장어는 비쌀까? 하기에 해도 그 정도 돼야 돼. 내가 앞에 앉을 거야. 아, 여기 풍천 장어집인데 맛있으면 맛있게 드세요. 장어 맛있군요. 맛있어? 장어가 이게 1kg인데 1kg에 59,000원? 여기 싸죠? 가성비가 엄청 좋네요. 장어가 킬로에 59,000원. 요게 1kg인데 1kg 구워갖고 우리 대륜감 쓰듯이 다 먹고 요거 남았어요. 난 꼴 이제 또 이거 1kg 남는게. 자, 비비 보시오. 이제 짜치. 또 노랑노랑 잘 굽히고 있습니다. 이 첫 판은 구워주더니 두 번째 판은 안 구워주네. 이거 내가 자른다고 손가락이 다 아프네. 그러니까 서빙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? 맞아, 아이고, 아무나 하는 게. 뒤집어리는데 어깨 아파. 한부터는 이렇게 얌전하게. 자, 구워가 내 입에다 한 개 싸가 이어서 보시오. 아니, 이제 다 익었어, 다 익었어. 이제 이 불 가루 내놔야 될 거야. 네, 이제 드세요. 아이고, 참, 입도 크요.
아니야. 다시 먹어. 네, 한 번 받아먹자. 내 보고 입도 크다요. 한 손 돈 안 놓고. 당신도 한 손 갖다 보시오. 이렇게 상담도 높고. 맛장. 이제 먹고 장어탕. 장어는 딱 다 먹고 나 탕 주더라고. 탕 먹습니다. 우리는 여기서 오늘 풍천장어. 여기가 오히려 화나네. 직판장. 자, 안녕하세요. 자, 무신이네 이 장수 TV가 오늘 서울에 폭이 와가지고 우리 좀 아시는 우리 지인께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잘 먹고 갑니다. 강추합니다. 여기 서울에 폭의 풍천장어. 1kg에 59,000원. 아주 가성비가 좋습니다.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요. 아주 맛이 좋고 아주 실합니다. 감사합니다.